네, 반갑습니다. 저 미니를 비롯한 전국의 솔로들에게 외로움과 분노를 안겨주는 커플 앤디 솔비 씨가 또 한 번 특별한 데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앤디 솔비 씨, 대체 어떤 촬영이길래 이렇게 다정한 거죠? 솔비 씨, 오늘 촬영은 어떤 촬영이었나요? 네, 오늘 촬영은요, 결식 아동 돕기 화분 촬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입은 옷을 팔고 아이들을 도와드리는 건데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소품으로 장식된 세트장. 여기에 솔비 씨의 의미심장한 작품이 추가됐는데요. 근데 앤디 씨는 뭔가 불안한 표정인데요. 초등학생 수준이죠? 앤디 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파란색 별을 완성한 솔비 씨. 직접 그린 그림을 배경으로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질투가 날 만큼 사이가 너무나 좋은 두 사람. 함께 좋은 일을 해서인지 이날따라 유난히 다정해 보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더욱더 뭐랄까 활기차고요. 워낙 오늘간 진짜 좋은 일 그래도 저희가 한다는 생각으로 와서 그런지 앤디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촬영 내내 너무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모니터할 때도 꼭 붙어있는 두 사람의 모습인데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묘한데 섹시하잖아요. 이거 진짜 이걸로 해주세요. 네네네. 어머 이거. 귀여움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요? 자기는 섹시하다고. 아. 솔비 씨는 1부터 10까지이기 때문에 9가 섹시함이고 1은 안 귀여워. 맞나요? 맞잖아. 아니 저는 한 8은 섹시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안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평상시에 그 말이 정말로 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나올 때 정말로 재밌어요. 네. 그런 거 어떻게 연구를 해요? 그 연구 안 하는데요? 정말로요? 제 성격이 어때요? 그 말, 나 이런 게 너무 웃겨. 항상 잘 웃어준다는 거? 그래서 사람을 밝게 해주고 사람이 기쁘게 이렇게 웃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제 큰 장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앤디 솔비 커플에게서 나오는 핑크빛 러브 바이러스 덕분에 촬영장 분위기도 아주 좋았는데요. 분위기 좋고 포즈도 좋고 화보 촬영에서 다양한 포즈로 자연스럽게 앤디 씨를 리드하는 솔비 씨의 모습입니다. 저는 만점 다 주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은 어색하고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이 자연스럽게 다 해낸다는 게 솔직히 모델로서는 그게 제일 큰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소화를 해내니까 만점을 다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철판이죠. 네. 근데 오늘 아쉬운 게 있다면 네. 아이도 함께 화보 촬영을 좀 재밌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네요. 네. 다음에 뭐 기회 되면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네. 아이들과 같이 아이와 함께 찍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인 만큼 저희도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솔비 씨.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일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고요.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정말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정말 모든 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솔비 씨의 또 앨범 기대하고 또 네. 저의 또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마음이 따뜻해서 더욱 예쁜 커플 앤디 씨, 솔비 씨. 이날 촬영에 쓰인 티셔츠의 판매 수익금 일부가 두 분의 이름으로 기부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활동 많이 기대할게요.